안녕하세요. 디자인 클래스의 토리입니다. 오늘은 의류 캐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캐드 프로그램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소개하자면, 첫 번째, 종이 보관이 필요 없다. 기존에 패턴을 그려놓은 종이들을 쌓아놓고 오래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손상 없이 반영구적으로 파일이 날아가지 않는 이상 유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쉽고 빠르다.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부분들을 복사 기능, 대칭 기능 등 수작업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빠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세 번째, 재료 비용, 필요 공간이 필요 없음. 연필, 종이, 자 등등 재료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뭐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회사에서도 캐드 사용자들로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강의 구성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CAD의 기본 툴과 단축키. 두 번째, 도형을 통한 CAD 숙달. 세 번째, 패턴 기본 원형, 그리고 패턴 응용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CAD는 우선 옵티텍스라는 CAD인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CAD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텍스 CAD를 실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 바탕 화면으로 되어진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 툴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중요 툴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툴은 하나하나씩 쓰는 방법과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보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파일이라는 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새로 만들기, 이제 이 파일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열기, 파일을 저장했던 걸 다시 불러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저장돼 있던 거를 내가 여는 그런 열기, 그다음에 저장 말 그대로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이름을 저장하면서 이 확장자 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옵티텍스 PDS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확장자가 PDS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다른 확장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파일 형식이 뭐 다른 형식들이 있어요. DSN, PDML, DSN은 이게 이제 옵티 10 버전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10 버전부터는 PDS 파일로 자동 저장이고 그 이하 버전으로는 다 DSN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구형 모델을 갖고 있는 분들은 PDS 파일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을 하실 때 DSN으로 저장을 하면 그분들도 이제 열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디지타이저라는 기능이 있어요. 디지타이저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넓은 평면 모양의 좌표 방식으로 점을 찍으면 CAD로 호환이 되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 디지타이저 영상은. 그때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디지타이저 창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디지타이저 기기를 연결을 해놓고 여기다가 찍으면 이 창에다가 우리가 찍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종이 패턴이나 옷을 분해해서 이런 평면한 판에다가 고정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외곽선으로 이제 옷에 만약에 옷본이다 그러면 외곽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 외곽선에 이제 연결을 마무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찍었던 그 패턴이 그대로 이 CAD 파일로 호환이 돼서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플로트 아니 그 전에 데이터 전환. 데이터 전환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거는 CAD CAM 파일로 익스포트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그러니까 CAD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파일 확장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맞춰서 해줘야지 다른 CAD에서도 호환해서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이 이 기본적으로 CAD 파일은 거의 공통 확장자가 DXF 파일이면 거의 다 열려요. 일러스트 그 CAD에서도 DXF 파일로 열리고요. 여기 보시면 AI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환을 해서 다른 CAD에서 열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import를 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CAD의 확장자를 내가 열어가지고 그 파일 포맷 형식에 맞춰서 내 CAD 프로그램에서 여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옵티는 이 다양한 확장자를 호환을 해서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트. 플로트는 이게 보면 뭐 프린트 모양이 있어서 프린트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 여기 프린트는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프린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지에다가 인쇄해서 나오는 프린트고요. 여기서 이제 플로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큰 종이에다가 실물 크기로 출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이 이 도형이 지금 가로가 13.5인치로 되어 있거든요. 13.5인치인데 이 길이로 그대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더 크게 60인치다. 이거 일반 프린터기로는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플로터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이제 플로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이로 해갖고 그려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커팅 세팅을 하면 이 부분을 다 잘라서 줍니다.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여기를 다 이렇게 커팅 해가지고 종이를 뜯을 수 있게 뜯으면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팅이 되게 나오는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편집 툴입니다. 편집 툴은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많이 쓰이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실행을 취소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사각형 툴을 만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컨트롤 Z를 하면은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필요한데 했을 때 전에 되돌렸던 기능을 컨트롤 Y 해가지고 하면 다시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V. 이거는 다들 아실 건데 여기서도 돼요. 이것도 CAD이기 때문에 컨트롤 CV. 그러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두 개를 CV. 그럼 두 개가 복사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CAD 프로그램을 한 가지 더 틀어가지고
열어서 이거를 또 다른 CAD 창에다가 옮겨서 복사해서 줄 수도 있어요. 넘겨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패턴. 패턴은 여기 보시면 도형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도형 만들기를 이용을 하면은 금방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사각형 만들기 해서 길이 10, 폭 10인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정사각형에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으로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도형 만들려고 하면 사실 이거는 금방 할수 있는데. 그다음에 수정. 수정은 이제 이 패턴을 도형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기능과 그리고 회전 360도 돌려서 패턴을 회전시켜 볼수 있고요. 그리고 풀립은 이제 대칭되게 뒤집어서도 볼수 있고 또 하프로 열어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 상하가 대칭되게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패턴 툴 자주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딩 툴. 그레이딩이라는 거는 이제 옷의 사이즈를 만들 때 쓰는 건데요. 기본 M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라고 하면, 그다음에 S, X, X small, 그다음에 라지, X 라지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사이즈를 중심으로 두고 사이즈를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툴을 그레이딩 할 때는 거의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레이딩 강의를 할때더툴 하나하나씩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디자인. 점과 선에 관련된 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점을 뭐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을 만든다던가 그 선을 더 연장을 시킨다던가 선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뭐 둥글게 만들어준다던가 똑같은 선상에 몇 인치 더 나가서 똑같이 그려준다던가 끊겨있는 선을 연결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그런 점과 선에 관련된 툴들이 모여있는 게 이제 디자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평면이잖아요. 평면 패턴이잖아요. 평면 도형. 이거를 이제 3D화 해가지고 이제 3D 모델도 있어요. 이 CAD의 장점인데 이 모델이 안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모델에다가 패턴을 직물 형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3D화해서 핸들링도 할수 있고 미리 품평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 3D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도구. 도구는 이제 시접, 다트, 주름 이런 세부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툴이고요.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단위, 작업 단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인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센치나 뭐 미터, 피트, 야드,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허용치는 이제 소수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분수로 볼지 소수로 볼지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이 환경 설정 이창 안에서 설정을 하셔서 적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기. 보기 툴은 이제 말 그대로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패턴 화면 이거 옆에 있는 단축키예요. 1번 이렇게 하면 패턴 창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이 패턴 창은 이렇게 패턴을 하면 이렇게 패턴이 어떤 모양이 패턴이 여기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패턴 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내가 인터페이스 창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툴박스 마찬가지로 여기 아이콘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아이콘 같은 것도 내가 다 원하는 데다가 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내가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움말. 도움말에는 이제 단축키 그 세팅을 할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지원. 이제 팀뷰어를 통해서 원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축키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그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막다 하나하나씩 바꿔서 막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냥 대부분이면 쓰는 편이거든요. 뭐 사용하시는 거에 편하게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콘 바가 있는데요. 아이콘 바는 이제 여기서 살펴봤던 부분들 중에서 있는 툴들도 있고, 여기가 이제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자주 쓰이는 툴들만 이제 여기다가 모아서 나열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도 뭐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이렇게 아이콘 눌러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쓰는 게 훨씬 편해요. 툴이 많잖아요. 단축키를 외우시는 게 아무래도 이 옵티를 쓰실 거라면 외우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래는 이거는 이제 자인데요. 이거를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쓰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서 내리면 맞춰서 이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 누르면 이거 지워지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CAD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툴이 많아요. 많은데 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여기서 다 쓰진 않죠, 당연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거 강의를 하려고 정리를 해봤는데 한 3, 4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단축키만 거의 166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이 줄였죠.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자주 쓰이는 툴들로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단축키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